안녕하세요. 저는 유빌라테 음악 감독이고요.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과목은 효과적인 찬양대 연습을 위한 리허설 플랜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양대 연습 혹은 성가대 연습에 들어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시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습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성가대 연습을 들어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연습에 들어갑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에게도 물어봤고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찬양대 찾아가는 찬양 부흥회를 가서도 지휘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성가대에 연습을 들어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연습에 들어갔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좋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가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첫 주일에도 좋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주에도 좋은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1년 52주의 목표가 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음악들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목표점이 없어져요. 그래서 리허설 플랜이라는 것을 작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를 모르고 운행을 하고 있는 비행기 조종사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라이언에어라고 하는 그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요. 라이언에어는 그냥 공항 활주로에 가서 자기가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버스표처럼 뭐 파리나 로마나 이렇게 조그맣게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안 하면 엉뚱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대 연습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 로드맵이 없으면 그냥 매주 한 주 한 주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도 찬양대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지요. 더 좋은 단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죠. 지금의 성가대보다 1년 뒤의 성가대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3년 뒤에 나의 성가대는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가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 로드맵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찬양대 리허설 플랜입니다. 이 리허설 플랜은 일종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가야 할 그 단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설정하는 작업이 리허설 플랜입니다. 제가 두 가지 방향을 제가 거기에다가 써놨죠. 두 가지 방향이 어떤 거냐면 능동적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반응적 방향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놨어요. 능동적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휘자가 생각하고 원하는 목표의 방향을 이야기해요. 나는 우리 성가대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거기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휘자의 철학과 지휘자의 어떤 신앙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휘자는 우리 성가대는 음악보다도 영적인 노래를 하는 성가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조금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성가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는 성가대가 됐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사람은 올해는 우리 성가대는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단원들 간의 단합이 뛰어난 성가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점을 지휘자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2023년에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목표가 지금 없는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2023년의 목표, 2023년 우리 성가대의 목표는 무엇인가? 2023년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이제 리허설 플랜 이 연습 일지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실 텐데 그 마지막 정리할 때 아 이것을 내가 몇 퍼센트 달성했구나 라고 설정할 수 있는 목표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응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휘자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오는 대원들의 반응, 수준 혹은 그것을 하는 그 효과를 체크하면서 전체적인 계획들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단원들은, 대원들은 그 방향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휘자가 생각하고 있는 능동적 방향에서 대원들의 반응을 보면서 능동적 방향들이 수정돼야 돼요. 그래서 지휘자가 리허설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두 가지의 목적점을 이해하고 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라고요? 능동적 방향.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반응적 방향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떨 때 우리가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성가대의 일꾼이 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누가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제일 많이 찾아갈까요? 남자분들 제대한 군대를 누가 찾아갈까요? 힘들었던 사람이 찾아가요. 무엇 때문에? 일했던 사람이 일꾼이 돼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성가대에서 누구를 계속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가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불평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의 그 안쪽 면을 보면 성가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정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나오지 않죠. 무엇인가 계속해서 지휘자에게 요구하고 무엇인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리허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찬양대의 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양대에 대한 일꾼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공통된 목적을 주는 거예요. 공통된 목적. 올해 우리 찬양대가 꼭 이루었으면 하는 공통의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올해 1월에 여러분들의 성가대원들에게 어떤 목표를 이렇게 주셨어요? 안 주셨죠. 여러분들의 성가대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뛰어가고 싶은데 어디로 뛰어갈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지휘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구나 이걸 잘 몰라요. 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하는구나 이걸 잘 몰라요. 공통의 목적지를 정해줘야 돼요. 제가 1월 달에 저희 찬양대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1월 첫 주에 축복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매년 축복, 여러분 아시죠? 에반스의 축복을 부르고
대강절 첫 주에는 주의 영광을 부르는데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의 영광 대신 칸타타를 해야 돼서 그냥 성탄절 칸타타로 대체를 했지만 몇 년간에는 제가 그 메시아의 주의 영광을 불러요. 제가 왜 그 곡을 부르냐면 우리가 찬양대를 10년, 20년, 30년, 40년 해서 제가 이 교회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권사님들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장로님들도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한 30년쯤 지났다고 쳐요. 30년이 지나서 우리가 다 모였어. 그럼 대부분 뭐 해요? 그냥 좋은 식당 가서 밥 먹고 헤어져요. 아유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서 헤어진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를 거쳐간 우리 찬양대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두 곡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 내가 이 찬양대를 했던지 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두 곡을 만들자 라고 제가 우리 찬양대 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만큼은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어디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교회 방문해서 성가대를 쓰더라도 맞으면 우리가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그 두 곡을 우리가 만들자. 교회의 전통을 만들자. 성가대의 전통을 만들자. 그게 우리 성가대의 이제 또 하나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가대원들과 함께 가야 되는 길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어디로 갈 것인가? 올해는 우리 성가대가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발성적으로 완성된 음악을 하자. 혹은 우리 성가대가 노래하기 전에 10분씩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 성가대가 올해는 출석률을 80%를 만들어보자. 우리 성가대가 요 지금 평균 연령이 62세인데 55세까지 낮춰보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점을 던져줄 때 대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 방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고요. 그 결심대로 하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성가대에 대한 애정이 생겨요. 성가대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가대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주 어떻게 해요? 와서 책 피고 노래하고 예배 끝나고 연습하고 책 닫고 집에 가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책 피고 연습하고 예배하고 연습하고 책 덮고 집에 가고 아무도 찬양을 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일꾼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공통적인 목표가 없으면요. 또 어떤 것이 없냐면 공동의 성취감이 없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일리지 마커라고 이야기해요. 마일리지 마커. 내가 지금 몇 킬로 지점을 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일리지 마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5킬로, 10킬로, 15킬로, 20킬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성가대가 공통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지휘자는 그래서 우리가 90%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세를 평균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20대 청년이 와서 평균 연령이 5년이나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하합시다.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어떤 출석률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5%까지는 올라왔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80% 출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하합시다. 그렇게 공통의 목적을 주면서 목적지를 주면서 그것을 체크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공통의 성취감을 위해서.
또 하나는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의 어떤 목적지가 없는, 그냥 연습을 하고 가고 연습을 하고 가고 이런 똑같은 패턴의 그 찬양대 연습을 계속하면요,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성가대를 하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찬양대 대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성가대를 30년을 하셨어요. 30년을 베이스를 하셨는데 악보를 못 읽어요. 심지어 어디가 베이스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그 3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휘한 지휘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친 건가? 이런 생각. 첫 번째는 그 지휘자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 장로님은 어디가 베이스인지도 모르면서 30년을 얼마나 힘들게 노래하셨을까. 정말 장로님의 그 어려움, 그 노력, 조금 악보를 보는 거를 한 30분만 공부하셨으면 훨씬 더 쉽게 하셨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가대는 어때요? 전주하고 그 전주하고 연습하는 내용이 달랐어요? 전주하고 그 전주하고 그 전주하고 달랐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연습의 방법을 취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연습하셨어요? 주어진 악보대로. 우리가 리허설 플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연습실에 들어가지 마세요. 반드시 연습 플랜을 짜서 그 연습 플랜을 옆에다 두고 악보와 함께 곁눈질을 하면서 지나가세요. 세 번째, 리허설 플랜을 짜고 들어가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놓치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집에 가시다가 그 부분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안 되는데 조금 더 연습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근데 리허설 플랜을 짜고 들어가면 놓치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다 체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허설 플랜은 반드시 짜서 연습에 들어가야 한다. 제가 거기에 영어 한 줄을 적어놨어요. 영어를 뭐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라고 제가 영어로 적어놓은 거예요. A conductor who does not know, 모른대요. 모르는 지휘자는 뭘 몰라요? Their music. 그 사람들의 음악을 모르는 지휘자는 will waste the singer's time. 하게 될 거래요. 뭘? 싱어의 시간들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음악을 모르는 지휘자는 싱어의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연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휘자가 음악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지 못하면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간을 막아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리허설 플랜입니다. 자, 이제 리허설 플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리허설 플랜지는 아무 노트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유빌라테에서 나눠드렸던 어떤 조그만 수첩, 저희가 그 단체에 주문하면 드리는 수첩 있죠. 그것이 리허설 플랜을 위한 수첩이에요. 수첩을 왜 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이제 그것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 수첩이나 혹은 A4 용지, 아이들이 쓰는 노트에도 상관없어요. 그 노트를 펼쳐놓고 날짜를 맨 위에 기록합니다. 날짜를 기록한 다음에요, 그 맨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성가대에서 이루고 싶은 장기적인 목적에 대해서 적어놓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가대의 목표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성가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을까요? 왜 말이 없으세요? 교회에서 예산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풍부한 성가대. 왜 기도하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성가대. 매주마다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성가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가대. 교회의 기둥이 되는 성가대. 여러분들 생각하는 성가대는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를 지휘를 하는데 막연하게 지휘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잘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저는 제가 지휘하는 합창단이 서울 서밋 콰이어잖아요. 서울 서밋 콰이어의 목적이 뭐냐면 저희의 목적은 자율성이 있는 합창단이 스스로 준비되어지는 합창단. 지휘자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는. 연습도 미리 해와요. 저희 이제 삼성제일교회 성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시 반에 모이거든요. 9시 반에 모여서 연습을 조금 하고 한 15분 정도 쉬고 그러니까 15분 쉬고 이제 예배 전에 올라가는 거 빼면 1시간 10분 정도 연습을 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10분 정도 예배가 끝나면 12시 반까지 20분 정도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다 하면 1시간 반 정도 연습하거든요. 근데 1시간 반 연습 시간에 이제 네 곡에서 다섯 곡 정도를 연습을 해요. 불가능하죠, 시간이.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대원들이 스스로 연습을 해가지고 오면 가능해. 그래서 저는 파트 연습을 거의 잘 안 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저는 파트 연습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파트 연습을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땅땅땅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공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공통적인 목적을 목표를 제시해줘요. 파트 연습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지휘자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냐. 우리가 파트 연습을 하는 시간을 아껴서 음악을 조금 더 깊게, 음악을 조금 더 표현하는 것을 깊게, 음악을 조금 더 묵상하는 것을 깊게 가자.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지휘자가 여러분들에게 파트 연습을 시켜주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목표점이 생겼고 그래서 단원들 스스로가 연습을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지휘자는 그 이외의 것들, 묵상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죠. 성가대는 음악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가대는 음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가대원을 야단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 눈치 보고 지휘자 눈치 보고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안 가고 가끔이라도 성가대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해. 딴 데 안 가고 그래도 찬양대 하겠다고 와서 앉아있으면 집사님 왜 자꾸 빠져요? 집사님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빠져요 라고 얘기하는 지휘자가 있는 반면에 어느 면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찬양하러 나오는 그 마음을 보고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찬양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제가 아까 공통의 목적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요. 일반 합창단하고 성가대하고 조금 혼동을 해요.
성가대의 목적을 일반 합창단들이 하는 높은 수준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을 들들들도 볶죠. 아 보세요. 이 합창단들 보세요. 시립합창단이 녹음한 음원 틀어놓으면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못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가대의 가장 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성가대의 목표를 적어놓으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올해의 성가대의 목표는 저는 자율적으로 준비하는 성가대예요. 그게 제 목표예요. 묵상도 자율적으로, 성가대의 연습도 자율적으로. 그래서 연습에 주일날 오면 스스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맞추어지는, 지휘자가 계속 연습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어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 그게 제가 올해 우리 찬양대에 바라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뭘 적어놓냐면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적어야 돼요. 이름 혹은 축하해야 되는 사람 혹은 챙겨줘야 되는 사람 혹은 피해야 되는 사람. 피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상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 때도 그것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요.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휘자님, 저는 목사님께서 왜 맨날 예화를 이렇게 들으실 때 과부에 대해서 예화를 들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그게 상처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남편과 사별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어느 누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누구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적어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적어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가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년에 52주예요. 그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사람씩 위해서 기도하면 52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두 명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 100명의 대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축하해야 되는 사람. 축하해야 될 내용도 이제 예배 때 연습 때 들어가서 축하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적어놓는 거예요. 그 밑에는 무엇을 적어놓냐면 여러분들이 6개월 안에 적어놔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 적어놓으세요. 6개월 안에. 여러분들 지금 1월이거든요. 6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의 찬양대가 이루어야 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6개월 동안. 그죠? 주일 찬양. 또요.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 부활절이 있는지 없는지, 부활절 칸타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기 찬양. 그 다음에는요, 부흥회가 있는지 없는지,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지 없는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있는지 없는지, 특별하게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버지 주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포인트들을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왜 적어놔야 되냐면,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12월 20일에 크리스마스 음악을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12월 20일에.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가지러 가야 돼.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러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집이라서요. 아 그러면 제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사무실에 다시 나오시면 안 될까요? 충청도 말로 그렇게 급하시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런 말이에요. 아니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근데요 그런 지휘자들이 되게 많아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 벌써 12월이야? 어? 부활절 이제 언제 얼마 안 남았네? 아 벌짝 한다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연습에 대한 난이도 조정이 안 들어가면 칸타타를 따로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지휘자가 미리미리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면 6개월 안에 어떤 계획들을 내가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게 그 연습의 스케줄을 미리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여러분들이 그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적인 목적을 둬요. 자, 찬양곡의 템포, 주제, 분위기 이런 것은 각 주마다 어떻게 다른가를 반응을 체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느린 찬양을 했어요. 이번 주에도 느린 찬양을 하고 다음 주에도 느린 찬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주 찬양을 3주 동안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선한 목자였고 이번 주에는 사랑의 왕 목자고 다음 주에는 내주는 강한 목자고 뭐 이렇게 되면 성가대는 연습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노래를 하나 봐 라고 얘기하죠. 성가대는 어때요? 지난주에는 쉬운 노래, 이번 주에도 쉬운 노래, 다음 주에도 쉬운 노래, 그 다음 주에도 쉬운 노래.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지휘자들이 연습에 대한 기승전결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할 때 어떻게 그 연습 스케줄을 짜냐면요 쉬운 것, 어려운 것, 쉬운 것 혹은 쉬운 것, 어려운 것, 쉬운 것, 중간 난이도 혹은 템포를 느린 것, 빠른 것, 미디움, 느린 것, 빠른 것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레가토한 것, 마르카토한 것, 레가토한 것, 마르카토한 것 혹은 주제도 서로 각각 다르게 우리 한번 볼까요? 41집 한번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9페이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템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88 주제가 뭐예요? 주제 사랑의 음성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다정스레 부르신대요. 7마디 한 번만 해볼까요? 노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런 노래예요.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16페이지 아까 첫 주의 찬양이 뭐였어요?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죠? 아주 레가토하고 잔잔했죠. 두 번째 노래는 이래요. 첫 음 템포 1, 2, 3 여호와의 Thank you.
거기가 어때요? 다르지요? 네. 주제는요? 달라요. 그죠? 그 다음 노래 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아, 앞에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 구원의 산성,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주제였어요. 여기에서는 힘 앤덤인데 복음 찬송이라고 그래요. 믿음에 관한 노래를 하네요. 그는 하나님의 첫 프레이즈 한번 주세요. 템포 원 에잉.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오셨네.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어때요? 조금 다르죠? 분위기가. 하나 더 볼까요? 앞에는 인트로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마디. 템포 1, 2, 3. 오는 길 따르라. 감사합니다. 맨 앞에 한번 볼까요? 주 예수의 나라 인트로인데요. 아, 시작부터 뭐가 보여요? 높은 음이 보여요. 앞에는 있었어요? 없었죠. 아하, 네 곡을 연습할 때 한 번은 어려운 곡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무엇을 위해서? 성취감을 위해서, 또 도전을 위해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템포 3 and go 1, 2 하나, 2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네 곡을 연습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가대원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조금 흥미롭죠? 아, 다 다른 곡이네? 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곡도 한번 볼까요? 이 노래는 CCM처럼 부르는 노래예요. 주의 사랑을 해. 템포 3 and 4. 주의 사랑 안에 조용히 엎드리네.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회복되네. 나는 예배자. 여기까지요. 더 하고 싶죠? 나중에 우리 내일 리딩 세션 때 다 이렇게 부르죠. 다 곡들의 모양과 주제와 템포와 이런 것들이 달라요. 중기적인 그 리허설 플랜을 짤 때 여러분들이 각 주마다 노래할 그 플랜을 거기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첫 주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가겠죠. 앞으로 이제 그 1, 2, 3, 4주
그러니까 5주부터 네 곡을 한다 그러면 4주, 4, 3, 2, 1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 4, 3, 2, 1을 정해놓으시면 거기에 템포, 템포가 S, slow, M, medium, F, fast, 템포는 어떤 곡이다 표시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속성, 예배 혹은 뭐 찬송가 이런 특징들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난이도, 쉬운가, 어려운가, 중간인가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4주 동안 내가 찬양을 해야 될 것을 매주 바뀌겠죠. 왜냐하면 한 주 한 주 그것을 새로 쓰니까 바뀌면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표시하셔야 되냐면 난이도와 관심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분배하는지를 써야 돼요. 난이도와 관심도. 예를 들어서 첫 곡은 처음 연습하는 곡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후렴구만 한다. 그래서 조금 3주 후에 할 것은 후렴구 완성, 2주 후에 할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갈 수 있게, 다음 주에 할 것은 완성도가 80%, 이렇게 자기가 퍼센테이지대로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연습이 끝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가로를 하나 더 만들어놔요. 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계획한 것을 했는지를 표시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80%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서 70%까지밖에 못했으면 그 다음 연습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연습 시간을 늘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오는 어려운 곡을 빼고 쉬운 곡을 넣어서 연습 난이도를 조정해줘야 돼요. 그게 중기적인 방법이에요. 칸타타를 비롯한 절기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칸타타가 세 달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네 곡을 준비하는데 그 네 곡 중에 한 곡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 주에는 칸타타에 어떤 곡이 들어오고 어떤 곡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이제 몇 곡을 같이 묶어서 하고 그런 계획들이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도전 과제와 목표 도달에 필요한 레퍼토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 매일매일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 이번에는 엘토를 레가토를 조금 더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레가토한 노래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선을 이렇게 만드는 멜로디를 예쁘게 만드는 노래를 하고 싶은데 목표는 그렇게 정해놓고 레퍼토리는 맨날 리듬적인 노래만 정해놔. 그럼 그 목표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목표와 레퍼토리가 일치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노래들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노래들 같은 경우에 특별한 화성들이 있잖아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같은 게 빵 나오면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화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 음정을 어떻게 화성의 칼라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특별한 그 코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죠.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에 한번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안 됐어요. 그 다음 주에 한번 또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4주 동안에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그때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해요. 절대 내가 맞출 때까지 안 넘어가겠다 이러면서 내가 보통 지휘장갑 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곡에 대한 그 반응을 봐야 돼요. 어려운 목표 도달에 필요한 레퍼토리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레퍼토리를 포함하고 있는가 체크해야 돼요. 대원들의 성취감과 도전, 보상에 대한 순간들이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곡의 난이도에 따라서 아 지금 소프라노 그 음정 어려운데 잘하셨습니다. 리듬이 어려운데 잘하셨습니다. 아 우리 오늘 찬양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휘자로서 저는 은혜가 너무 넘쳤습니다.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대원들의 노력에 대한 인정의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번에 보면요. 8번에 보면 성가대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야 함 이렇게 돼 있죠. 평가는요. 세 가지의 측면에서 평가를 해요. Self evalu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동료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음악 스태프들에게 물어보세요. 피아니스트에게, 오르가니스트에게, 앙상블에게, 혹은 솔리스트에게, 우리 성가대가 지금 이러한 목표대로 내가 성가대를 지도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셀프 이밸류에이션과 피어 이밸류에이션은 정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반주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지휘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집에 가면서 혼자 할지도 몰라요. 반주자들이 지휘자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1위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제 반주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무슨 딱 한마디만 지휘자한테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을 하겠냐 그랬더니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틀려놓고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반주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지위는 완전 무결하며 1.1획도 흐트러짐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비를 잘못 줘도요 반주자 선생님들이 오랜 경험과 긍휼의 마음으로 알아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뭘 또 맞아요. 체크해야 돼요. 체크.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과 나의 실체와 마주 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연주할 때 이제 케이블 방송이나 이렇게 그 영상 회사에서 나와서 찍거든요. 제가 맨날 PD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지휘자 찍지 말고 단원들 위주로 찍으시라고. 저는 제가 지휘하는 걸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맨날 틀린 것만 보여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주 서야 돼요. 동료들의 평가에 의해서 터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아웃사이더에서 외곽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항상 들으셔야 돼요. 성가대가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성가대가 성가대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시죠? 성가대가 성가대에 갇혀 있다. 성가대원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잘 안 나가고 주방 봉사 잘 안 나가고 주차 잘 안 하고 아, 나 성가대 난 찬양 준비해야 돼. 찬양 연습해야 돼. 성가대 안에 딱 뭉쳐 있어요. 제가 이 찬양봉회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두 군데만 조용하면 아주 조용하다고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가대와 주방만 조용하면 성가대와 주방만 조용하면 교회가 평안하다 그랬어요. 성가대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성가대가 교회의 한 기관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돼야 돼요. 지휘자가 아 우리 노래 정말 잘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막 은혜와 감동을 받는데 정작 성도들은 그 시간에 주보만 열심히 보고 주보를 네 번 다섯 번 보는 성도가 있다.
칸타타 하는 시간에 너무너무 지겨워서 실제로 저한테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주보를 다섯 번 봤더니 주보를 다 외우겠더라. 우리끼리 너무 은혜로운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가대에 대한 우리의 찬양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셀프 이밸류에이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적 동역자들과 함께 평가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성가대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그렇게 마주해야 돼요.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서 당일 리허설 목표에 따른 시간 계획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곡에 따른 목적점 정하기, 목표점 정하기 그랬죠. 어떤 곡은 완성돼야 되고 어떤 곡은 후렴구만, 어떤 곡은 멜로디, 초견, 리듬만 확인하는 곡이 있어요. 4주에 나눠서 다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연습을 시작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반주를 하고 제가 지휘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제 천호동 선교교회 지휘하고 저희 집이 인천이었는데 주일날 이렇게 오다가 보면 가끔 싸우잖아요, 차에서. 그러면 이제 나갈 수도 없고, 그죠? 차를 한차 타고 오니까 한 시간 반 동안 차에서 이제 한참 싸우다가 왔어요. 연습을 하러 들어가면 성가대원이 금방 알죠. 아, 저 인간들 또 싸우고 왔네. 눈치를 봐요, 성가대원들이. 지휘자 눈치를 봐요. 그럼 이제 제가 우리 반주자한테 A음 좀 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A음을 어떻게 쳐요?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쳐줘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또 어떻게 돼요? 눈치 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인데, 혼자 사는 지휘자예요. 혼자 있어. 일주일 내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도 주일날 이렇게 와. 그래서 연습할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다가 자, 오늘 찬양 연습합시다. 3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프라노 할게요. 이러면 대원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아,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연습실에 들어갈 때 어떤 표정과 어떤 텐션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어떻게 지휘자가 들어오면 대원들이 행복할까요? 활기차게. 또요? 명랑하게. 기분 좋게. 또? 얼굴 햇빛같이. 자, 보세요. 우리가 52주가 다 그럴 수가 없어. 어떤 날은 토요일 날 일이 늦게 끝나 너무 힘들어. 자고 싶은데 아,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러면서 그죠? 어떤 날은 아, 오늘 주일이었어? 이러면서 일어날 때도 있어. 너무 힘들니까. 근데 어떻게 맨날 52주를 다 아, 이러면서 가요? 정해 놓는 거예요. 찬양대실에 들어가기 1분 전에 여러분들의 텐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찬양대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제가 제 제자들이나 혹은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한데 제가 살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살면 안 돼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김 집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의 마음도 못 얻는데 어떻게 남의 얻을 수가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들어가기 전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 내 스스로의 텐션을 높이는 것.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아이예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밥도 잘 먹는 거 되게 싫어해요. 밥도 아는 사람이랑만 먹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사람들 기억 되게 잘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회사 3년 다닌 직원도 잘 기억 못해서 길에서 인사했는데 누구냐고 제가 그랬어요. 심지어는 우리 시립합창 단원인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서 인사하는데 누구인데 나한테 인사를 해? 막 이러면서 지나간 적도 있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전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연습할 때 문 열고 들어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점이야.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게 제일.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겁습니다. 이거는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서 텐션을 높여주는 거예요. 매주 다른 방식으로 음역을 시작하는 게. 어떤 지휘자는 맨날 처음부터 전주부터 띵까 띵까 여성 아니고 어쩔 때는 뒤에부터 시작하고 뒤에서 점점 앞으로 어떨 때는 클라이막스만 하고 어떤 때는 전조되는 부분만 하고 어쩔 때는 멜로디를 다 함께 불러보고 그렇게 다른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숙치 않아서 틀리는 것하고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구별하셔야 돼요. 악보를 보면서 아 이거는 처음 보는 거니까 틀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하고요. 아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구별해야 돼요. 익숙치 않아서 틀리는데 계속 거기를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할 때는 거기는 자연적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방법들이에요. 당일 연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요소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리허설 분배, 배분하기 이렇게 정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What next?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리허설 플랜을 짤 때 이렇게 짜셔야 돼요. 여러분의 연습 시간이 1시간이에요. 만약에 1시간이라고 보면 내가 인사에 몇 분을 쓸 것인가? 각 곡들마다 몇 분의 시간을 쓸 것인가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휘를 하면서 짜셔야 돼요. 네 곡 다 묵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 한 곡만 묵상을 할 것인가를 시간별로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놓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말하는 시간이 길어요.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모 시립합창단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네 교회 성가대 지휘자는 제발 자기 간증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연습 좀 했으면 좋겠대. 뭔 날마다 그렇게 간증거리가 많아가지고 자기 간증 40분 하고 연습 20분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간증해가지고 더 피곤하다고. 시간을 정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제가 뒤에다 적어놨어요. 말하는 시간은 전체 연습 시간의 10% 이내로 줄일 것. 60분 연습하면 10%면 몇 분이에요? 6분. 나머지 90분은 90%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노래하는 시간. 노래하게 하세요. 어떤 지휘자가 좋은 지휘자예요? 노래하게 하는 지휘자가 좋은 지휘자예요. 말로 많이 설명하지 마시고 노래를 많이 시키세요. 리허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를 기록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가지가 계속해서 모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기록이 돼요. 평가에 따라 다음 단기 리허설 플랜과 중기 리허설 플랜을 수정할 것 이렇게 해놨어요. 자, 제가 리허설 플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마인드를. 지휘자가 준비가 돼 있어야 찬양 대원들이 준비해요. 지휘자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찬양 대원이 어떻게 준비해요? 질문 안 하죠. 질문을 왜 안 해요? 모르니까. 왜 몰라요? 가르쳐 준 게 없으니까. 표현을 안 하죠. 왜 표현 안 해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표현하고 싶은 게 없어요. 지휘자가 어떻게 하라고 안 가르쳐 줬으니까. 지휘자가 3분의 찬양을 준비를 하려면 3시간 공부하셔야 돼요. 3시간 동안 그 음악을 공부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그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대가 달라져요. 찬양대가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지면 사회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자, 다시 갈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바뀌려면 찬양대가 달라져야 돼요. 찬양대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대원들이 변해야 돼요. 찬양대원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자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찬양 대원을 예배자로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이에요.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